안녕하세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의 꽃대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상이죠. 조상분들이 돕고 있다는 징조가 혹시 따로 있나요? 돕고 있다는 징조. 사실 첫 번째는 뭐냐면 조상이 돕는다 그러면 그 조상이 예를 들어 어제 남동생이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조상이에요.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꿈에 보이셨다고 그게 좋은 일이 있다는데 비껴 보이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상이라고 지는 게쫙 윗대까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조상이 돕는다는 건 조상의 공들이셨던 분이 계시거나 예를 들어 이렇게 저처럼 제자를 하시고 부재중생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셨거나 벼슬을 하셨다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조상의 신명으로 앉아 계시는 조상신명이라고 해요. 각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 본은 다르다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배웠거든요. 높으신 조상들이 도와주시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도 그러하고, 예를 들어 첫 번째는 가정이 편안할 때가 저는 건강하고 편안하고 이런 상태도 도와주시는 거라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고 아무래도 좀 무난하나 보네요. 무난하고 편안하고. 예. 예를 그렇죠. 그것도 들어 노년하셨는데도 전부 다들 장수하시고 편안하게 가실 때 그런 것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어디서 점을 볼 때도 그렇고 사주를 봐도 그렇고 신점을 봐도 그렇고 나는 파란이 너무너무 많대. 그래서 정말 생을 막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런 정도가 왔어. 예를 들어 한 40대 후반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니저님이 장가도 갔는데 실패를 했어. 그러고 막 일을 했는데 사업도 되다가 그냥 막될 때는 되면서 막 때려버서 계속 고역을 겪어. 막 부모님도 막 일찍 막 갑자기 돌아가시고 막 난리가 났어. 별로 살고 싶지 않겠죠. 포기하고 싶죠. 포기하고 싶은데도 아 그래도 남아있는 식구들이 있으니까라고 하는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혼자서 살려면 진짜로 정말 귀인 하나만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렇게 지켜봐 주시다가 예를 들어 공을 들이셨던 분이 있고 위로 이게 공이 끊겨서 막 파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도 기회는 꼭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제자를 만나거나 제자를 만나서 알려줘서 일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주변에 누군가를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3세 번은 온다고 하잖아요. 저도 가만히 보면 이 제자가 되기 전에 기회들은 있었거든요. 선택을 다르게 했을 뿐이지 그런 것도 다 조성해서 해주신 게 아닌가라고 해요. 그럴 때는 꼭 좋은 사람이 옆에 생겨요. 그리고 그래서 귀인이라고 하네. 그렇죠. 귀인이라고 하죠. 그게 꼭 나한테 내가 사업 자금이 없는데 사업 자금을 대주는 사람이 귀인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나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러고 나서 좋은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이 귀인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예를 들어 저한테 오셨는데 저로 인해 마음이 편해지면서 내가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제가 귀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 그냥 길 가다가 이거 실화예요. 길 가다가 이거 와주치고 가게 가끔 들어오시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착하게 사신 거죠. 식사도 드리고 모두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집문서를 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식구가 하나도 없는 분인 거예요. 본인이 살 때까지는 그렇지만 나가고 나면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친구, 척이고 자손이고 뭐고. 정말 고생하고 사셨는데 그런 경우도 좋은 일을 하면서 조상에서 내려가서 덕을 주시는 게 아닌가. 누군가가 귀인이 생기면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집이 제사를 해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좋은 일이 생기고 조금 누가 날 도와준다는 느낌이 들면 진짜 내가 제사를 해서 조상님이 나를 돕고 계신 건가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돼요. 아, 맞아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다가 어느 분들은 딱 제사가 끊겼습니다. 맞죠? 딱 제가 이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환이 막 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거나 할아버지 이런 분들 이거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보통 많이 지낸 집은 10개씩도 지내고 4대, 8대까지도 네, 지내고 막 맞아요. 이러잖아요. 4대 조상까지 모신다 뭐 이러고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받으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대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사가 이제 작다 그러면 굿도 있고 지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제사를 하고 조상을 대우를 하고 모시고 편안하게 해드릴 때 조상에서 돕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실수. 맞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특히나
세상도 바빠지고 경제도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제사를 아무래도 안 지내죠. 안 지내는 것 같아요. 많이들 안 지내는데 제사 이거 꼭 중요한 건가요? 전 중요하다고. 저 그럼 여기서 좀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인데 제사하면은 조사님들이 밥 먹으러 식사하시러 오나요? 아 직접 보시지 못하니까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못 오실 수도 있어요. 이제 조상의 벌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도 있고 납반 저희는 이제 이 구슬이나 이런 걸로 하면 사자도 실른단 말이에요. 저승사자 사지를 보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래서 진호기도 해드리고 바꿔드리고 이러는 건데 편하게 왔다 갔다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험한 모습 그대로 오셔서 드시고 이런 경우도 있고 모습은 다 다르실 수 있다는 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모나 이렇게 부모님이나 중요한 분 가시면 진호기구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